이제 참 기호식품이잖아요. 이제 제목을 맞추겠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오늘 제가 작은 차자 쓴 이유는 이슬 차자인가요? 작은 차자인가요? 근데 그 녹차는 다른 것보다 소해서 그런가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차를 좀 많이 마셔야겠다. 그리고 저는 다른 분과 다르게 거름망을 3개를 씁니다. 이유는요? 부드럽게? 차가 고울수록 이제 특히 재배차는 그러니까 봄에 일찍 나오면 춥잖아요. 네. 솜털의 주성분이 뭘까요? 솜털의 주성분. 카페인? 그리고 또 이게 털이니까 보온 역할도 하겠죠. 그래서 어느 식물학자가 연구한 걸 보니까 그 털을 중심으로 해서 안과 밖이 봄에 약 13도 정도가 온도가 차이 납니다. 유명하거든요. 식물이. 그래서 옛날에 차를 많이 마시지 않고 이렇게 옛날에 거친 차를 많이 마시고 고운 차를 많이 안 마셨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별 해가 안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시절이 좋아지니까 일반인도 다 고급차를 마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털이 많아요. 근데 털이 많이 마시려니까 얘가 뭘까요? 미세먼지. 요즘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잖아요. 그래서 차를 마시는 건데 얼마나 거다 주던데. 그래요? 안동수도 같은 거 이렇게 마셔야 돼요. 그때 지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노루를 마시는 생각이 난다. 그런데요? 한 음미하고 있으면 충분히 돼요. 잘못만 했으니까 세 번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도 마찬가지지만 보이쌤이 좋아하면 저도 좋아해요. 맞아요. 건강이 많아. 저는 보통 제가 살을 오시면 제가 먼저 가다가 이게 아니지. 저는 간도 있어요. 소금 들어요. 맛을 보. 되려던지 그래도 내가 주세요. 한국 사람들 이렇게 금강도 안 쓰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올해 행운 들어온다고 쓰거든요. 그거는 문화 차이겠죠? 네, 그렇다고 한국 사람들도 닭이는 써요. 아, 닭이는? 일반 식품 맛있어요. 이렇게 막 뭐라 했지? 턱이 뭐라 나갔나 그러나? 이가 빠진 이가 빠진 거예요. 네. 그죠? 이거 제가 이제 금이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묶어놓으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는 이게 뜨거워요.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이게 이제 매듭하는 식이에요. 네. 매듭하는 식이 실크니 덜 뜨겁죠. 뜨거워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진해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진해지죠. 이게 내가 참잎이 불어서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대차는 한 5에서 15에서 정도 내려가야 되는데 그냥 참잎을 따서 그냥 두면은 저절로 그냥 이게 살짝 발효가 돼요. 이것도 인 것 같아. 같은 찬잎. 네. 이게 이름이 뭐냐면 일월광택이에요. 일월광택. 네. 달빛에 말리고. 달빛에 말리고. 햇볕에 말려서 음양의 기운을 다 받아서. 엿에 말려서 음양의 기운을 받아서. 일월광택. 네. 그래서 백차. 네. 일광월광은 다 받은 백차가 되지. 일광월광. 음양. 오. 그래서 네. 복권성이에요. 그래서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백호원침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글자보다 훨씬 훨씬 좋아요. 기운도 좋고 힘도 좋고 좋잖아요. 향이 들어서 거의 우리 길 가다 제출할 때 맡은 그 향을 있을 거라 거의 향수 뿌린 것 같아. 선생님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향수를 묻혀봤어요. 했을 때는 되게 많이 없었을 텐데 그냥 스콘이라고 하죠. 스콘. 신우쌤이 제빵을 사가지고 워낙 이제 그냥 맨날 우리 세트로 하면 되겠다. 우린 정말 호감이군요. 얘는 백차, 홍차까지는 이제 다루고 나서 아직 성질이 따뜻하게 많이 변하지 않아서 그리고 혹시 냉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더울 때 뜨거운 것을 이열치열하죠. 저는 차가운 냉기를 찬물로 하는 이냄치는 법으로
그래서 한 30초? 네. 헹구는 시간이에요. 아니면 울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헹구는 말도 많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찬 기운을 빼고, 두 번째는 차에 물을 적시해서 차에 차를 잠을 깨우는 거죠. 얘가 또 먼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건 과정에서 먼지를 씻어냅니다. 그러니까 차를 씻고 깨우고 그다음에 먼지를 씻어. 여기는 뜨거운 물로 차에 따라서 다르구나. 네. 그리고 또 한국차는 차가 종류가 대역종이 있고 중역종이 있고 소역종인데 한국차는 소역종이라 그게 이파리가 작다는 얘기죠? 네, 이파리가 작은데 당연히 성분 함량도 적죠. 그러니까 그 식물에게 좋은 균만 있고 나머지는 다 죽이는 거예요. 호이차 그러면 식은 거 다 주면 되겠다. 그 아무튼 귀한 차를 선물 주셨는데 아무튼 되게 비싸대요 중국에서. 그래서 선물 주셨는데 그거는 그냥 좋더라고요. 왠지 비싸다고 다 좋은 거 아니야? 중국에 뭐 어느 집에서 다 좋은 거 아니야? 혹시 뭐 이름 기억나세요? 철자가 들어간다. 아 철량차. 철량차? 철량차. 네. 그러니까 호남성 안화에서 나온 건데 한량 분양할 때 철량이에요. 철량이니까 그 차 그 한 개의 무게가 37.5kg 그래서 천량. 흑차 중에서 호남성 안화에서 나온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나물이 너무 근데 어린애들도 아린 맛이 있지 않아요? 얘네가 이제 카페인 함량이 높으니까 어린이 피스 맛이 많다고?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그렇죠. 기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서 해서 사야 되겠네요. 이렇게 일단 맛을 보고 사야지. 맛을 보고 네. 항상 사셔야 돼요. 또 장사꾼들 뒤에서 딴 차 주니까 아는 데는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 이경우 선생님이죠? 첫째 예. 하시는 차 이경우 첫째 선생님 우리 여기 사무실에서 수업할까요? 선생님 지금 아까 세 번 나가서 이거 빼야 되나 말이야 지금 고민. 그러니까 지금 뭐 나는 하동학예에서 나왔어요. 얘는 지역 이름인 백차는 백차도 하동학예. 지금 황차는 군산은 공정과 아예 군산이라서. 우리 주인 전화 있나 봐. 전화 왔었죠. 그거 검증하고. 그는 그래 일부러 하는 거야. 건강 상해버려요. 철거하게 피해야. 그래서 차에서. 식사하실 때 썼으니까 한번 버리 주세요. 보이차 존재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거칠게 답던데 그 가게를 위에다가 심는다고 반찬에다 하실 수도 있어요. 튀긴다고요? 헹구는 거예요? 예, 소독하는 거예요. 소독하는 소금차는 조금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예, 이거는 주로 이렇게 다이어트. 근데 야생차가 있어요. 그거 하면 괜찮아요. 수업 저기 미리 사놔야 돼. 미리지. 아무도 못 들잖아. 손주가 물게요.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침대는 45%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40%.
26. 그럼 더 드셔야 돼. 그렇게 해서 그래. 안 가는 거지. 세포에 막. 세포 채워진 거야, 이제. 이유가 있어.